태백과 평창, 화천, 인제가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평가 상위 20%에 포함돼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분 금액 기준을 정한 가운데 상위 20% 지자체는 모두 22곳으로 최대 144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별로는 태백과 인제가 S등급으로 각각 114억 원과 36억 원, 평창과 화천은 A등급에 선정돼 각각 1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집행 실적과 현장 점검, 지난해 기금 사업 성과 분석 등이 포함됐습니다.